촬영 때문에 요새 계속 쇼를 하네요. 공간 문제 때문에 계속 꺼짐 현상이 발생하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좀 전에 이 즉시강좌하고 행정조사 간 촬영하는데 또 시작부터는 또안 물렸네. 아, 이거 참. 오늘 세계 강의 촬영에 성공하나 싶었는데 결국 이번 강의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야 되네. 지금 기출문제하고 판례교재, 판례교재는 2교거든요. 이두 개가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기나 해야 될 건데 강론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출판사하고 아직 얘기가 안 됐는데 시간에 좀 쫓기니까 이게 원래 제가 한 8년간 공백이 없었으면 이렇게 힘들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계속 강의를 했더라면 교재도 매달 나오는 판례 그때그때 작업을 해두고 이러면 개정 작업 이런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법률도 개정되거나 제정되거나 그때마다 다 수정을 해놓고 하면 되는데 이건 8년치 쌓인 요 판례들 다 정리해야지. 그다음 8년간 또법 바뀐 거 일일이 체크를 해야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번 행정법 총론 이론서 거기에 놓친 법도 행정기법도 놓쳤고 이래가지고 불편을 좀 주긴 했는데 만만치 않은 작업이에요. 이게 이제 개정을 해놔서 틀을 잡아놓으면 내년에는 수월한데 자 강제집행이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었는데 즉시강제하고 행정조사는 중요 빈도가 좀 떨어지죠. 근데 최근에 이제 최신 판례들이 즉시강제에 관해서 축적이 되면서 지난해 금년도 연속으로 즉시강제가 출제됐고 행정조사는 5년간 한 번밖에 출제 안 됐는데 이제 출제될 때가 됐어요. 왜냐면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중요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시강제 의의는 뭐 교과서 그대로니까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고 분류가 일단 중요한데 사람이냐 대인적, 물건이냐 대물적, 가택이냐 이세 가지가 있다는 거고 사람에 대한 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반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는 거가 더 중요한데 7급 수험생들은 이 제목 갖고 안 돼. 보호조치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여기 있는 내용까지 다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위험 발생 방지 조치는 사람에 대한 것도 있고 다음 페이지 가면 물건에 관한 대물적 관계도 있어요. 범죄 예방 제지. 범죄를 저지르는 주체는 사람이니까. 장구 무기 사용. 이거 사용하는 것도 사람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죠. 대인적이라는 거고. 판례는 별거 없어요. 경찰관의 제지 조치. 이게 위험 발생 방지 조치의 일례였죠. 이거 경찰행정상 즉시강제다.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 쌍용 자동차 파업할 때 경찰관이 뭐 무슨 테러리스트 진압하듯이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 엄청난 희생을 초래했던 사건인데 안타깝지만 그 희생자 여러 명이 자살했죠. 엄청난 손해배상 그래서 청구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요새 정기국회 현안이 노란봉투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파업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따라서 어때요? 또,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걸 일명 노란봉투법이라죠. 그게 바로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청구됐을 때, 그때 이제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해서 노란봉투에 담아 전달했다. 그래서 거기 유리하는 건데, 노동 3권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보장돼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거 파업 잘못했다가 몇십억 손해배상 청구당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진짜 웃기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때 위헌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아니 그래 파업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경영상 손해를 당연히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걸 다 알면서도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노동자 개인에게 몇십억 손해배상 청구하고 봉급 반밖에 못 가져가지고 가압류 해놓고 이 지랄을 횡포를 하는데 아니 몇백억 몇천억 손해배상 청구하면
노동자들이 돈이 뭐가 있다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집행이 재판에 이기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한 금액이에요. 그럼 기업이 모를까요? 그거 기업이 모를까요? 알면서 하죠. 왜 그래요? 손해배상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목적이냐?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를 해체시키고 노조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그런 탈법 행위 내지는 불법 행위예요. 이런 악습은 없어야 됩니다. 그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히 정치 사기꾼들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죠. 대기업, 경총 이 새끼들 완전히 사기꾼들이에요. 미친 새끼들이지. 아니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제한하자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자는 거예요. 참 이 알만한 새끼들이 국민의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누구처럼 참 이 사기꾼들 이거 하여튼 장사하는 새끼들 진짜 아유 그것도 큰 장사꾼들 이 새끼들은 아주 불법을 소송 없이 저들고 탈법행위 내가 볼 때는 범죄 집단 수괴 같다니까요. 이놈들 그래서 참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저도 분노를 참지 못할 정도로 안타까운 사건인데 더 안타까운 거는 이게 불법 집회 불법 천막 분향 설치가 불법 행위였고 그래 결국 형사처벌까지 또 된 안타까운 사건인데 제가 잠깐 흥분을 했는데 촬영에 실패해가지고 그 기분도 조금 반영됐을 거야. 열심히 떠들었는데 또 그냥 내 잘못이긴 하지만 뭐 제 성격 이제 알만큼 알죠. 그래서 뭐 더 이상 못 듣겠다는 사람은 떨어져 나갈 거고 에휴 지랄 떤다 그냥 무시하고 편하게 들을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들으면 될 거예요. 자 피고인들을 포함한 갑 주식회사 이게 쌍용자동차였는데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덕수궁 대한문 화단 앞 인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뒤 천막 분향소등을 설치하고 농성을 계속하다가 관할구청이 남대문구청인가 여기가? 남대문구청 같긴 한데 남대문구? 남대문구는 못 들어간 것 같아. 중구청이겠다 중구청. 행정대집행으로 농성장소에 있던 물건을 치웠음에도 대책위 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출동 경찰 병력이 농성장소를 둘러싼 채 대책위 관계자들의 농성장소 진입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밀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 기술인 사안인데 자 이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거 결국 형사처벌 된 거죠. 그 다음에 대물적 강제 헌재결정 있죠? 개발법에 불법 비디오물, 게임물 이거 뭐 사람이 물건이에요. 물건이지 뭐 뻔하죠. 이런 거 외울 게 없죠. 그래서 불법 게임물 수급 폐기는 대물적 강제다. 너무 뻔한 그 다음에 한 개인데 급박성, 시간적 관계 보충성, 최후수단성 이게 가장 강력한 수단이 먼저 발동되면 국민에게 침해가 크니까 침해가 적은 수단을 먼저 발동하고 침해가 큰 거는 최후에 발동한다. 이게 보충성, 최후수단성이에요. 얘는 즉시관계하고 직접관계는 신체에 대한 실력행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거죠. 대집행에 우리가 대집행에 봤죠. 아 이거 페이지 또 안 써놨네. 대집행은 그 376에 있죠. 376. 376에 보면 5번 기타 효과의 첫째 보충성 이게 393하고 비교되는 건데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 확보가 곤란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입법자 실수로 잘못 들어간 무의미한 규정이에요. 왜냐하면 보충성은 가장 침해가 큰 거에 그나 쓸 수 있는 표현인데 대집행은 침해가 가장 경미한 거거든요. 논리적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데 입법자 실수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관련 판례 보면은 뭐 뻔한 거예요. 행정관계는 행정상 강제집행 원칙을 한다. 이게 침해가 적으니까. 법치국가적 요청. 예를 들어 보면 강제집행은 의무 부과를 먼저 해야 되니까 예측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거 의무 이행 안 하면 어떤 집행을 받게 될지 알게 되는데 얘는 의무 부과 불이행 기다리지 않고 전격적으로 실력 행사하니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 같은 권력적인 행정상 즉시관계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감지수단이다. 소극성, 이거는 소극적 안정질서. 이건 경찰행정법의 원칙에 출제가 많이 되는데 거기서 또 반복해서 강렬하게 보기를 거고 비례 원칙은 전형에 다 적용되죠. 절차적 한계의 영장 불효설인데 이건 헌법재판소는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판례예요. 통솔하고 대법원이 절충설인데 원칙 적용된다라는 거. 이게 더 논리적이에요. 행정상 즉시관계는 상대방의 임의 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거로 본질상 급박성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영장주의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 판례 볼까요? 사전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전 영장주의를 고사하다가는 도저히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형사 절차에서와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뭐예요? 사전 영장주의의 예외로 사후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영장주의 자체의 예외를 인정하는 건 아니고 사후 영장도 영장주의이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 배제되는 건 아닌 거예요. 이 대법원이 논리적인 거예요. 행정조사 하자 문제인데 판례 보면은 과세관청 내지 상고관청이나 수사기관의 강요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과세자료의 타적은 이거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다. 에어에서 무효라는 건데 무효라는 거 아닐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해석이 가능하죠.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종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같은 세목 및 자 같은 세목 및 과세기관에 대하여 중복하여 실시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거 위법이다. 차라리 저거는 행정조사 기본법에 갖다 놓는 게 낫겠는데. 399하고 연결돼 있어요. 394하고. 자, 399에 보면 맨 밑에 7번 중복조사 제한 이게 394인데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자, 저거 연계하면 더 이해하기 쉽죠. 그 다음에 3번은 토양오염 실태조사가 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지도하에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양정밀조사 명령에 이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해야 할 정리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거 충청남도 공무원 거기 사건인데 도청인지 군청인지 잘 모르겠는데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가지고 확인해봅시다. 현장 확인해봅시다 해가지고 감사원이 주도해서 간 건 맞아요. 근데 왜 위법일까지 볼 수 없냐면 담당자가 같이 입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도 없이 감사원이 조사했다면 그거는 위법이 되겠지만 권한이 없잖아요. 그죠? 감사원은 담당자가 입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까지 할 건 아니다. 적법한 거에 대한 손실보상, 위법한 거에 대한 게 손해배상, 뭐 그건 상식적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관련 판례 보면 가축 전염병 예방법상 살처분의 법적 성격은 사회적 제약이다. 그럼 사회적 제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로 연결이 되죠. 특별한 희생에 이르러야 그 509에 있죠. 509하고 395. 특별한 희생과 사회적 제약의 구별 기준. 그 왼쪽 페이지 보면 맨 밑에 요건이 특별한 희생 요건이잖아요. 이게 509하고 연결이 되죠. 자, 그런데 살처분 보상금을 준단 말이죠. 알다시피. 물론 이제 이거 받으면 되지 않냐.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 시가 그대로 주면은 상관없죠. 뭐, 키워서 시장에 내다 파나. 아니, 살처분해서 뭐 돈 받나 똑같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시장가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을 주죠. 이러니까 이 살처분은 망하는 거예요. 그 다시 종자를 사서 길러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 때까지의
그 돈을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몇십 년, 요 축산업 하다가 살처분 돼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나마 안 주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상금은 엄밀한 의미의 학문적 손실보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은 핵심적이라, 여기다가 안 알았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알면 될 거고, 뭐 행정쟁송에 대한 건 뭐 행정이 다 봤던 그런 내용들이고, 손해배상인데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하여 가스와 함께 발사된 고무마개가 범인의 눈에 맞아 실명한 경우 당연히 국가배상책은 인정되겠죠. 근데 이건 뭐 여기만 보면 그 1.2m인가 그 정도 각 거리에서 얼굴을 향해 쏴가지고 눈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판례 볼 때 경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미친 게 아니었어요. 그 동거하는 남녀 간의 부부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동거라고 하는 건 이제 사실혼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 흉기를 갖고 설치니까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이 출동하니까 그 가스관 있잖아요. 가스관 오렌지색 같은 거 이거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스관 끊고서 가스가 막 줄줄 새어나오는데 라이터 갖고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하니까 경찰이 어때요? 범인을 빨리 제압하려고 불상사를 막으려고. 근데 이거는 판단 미스 같아요. 왜냐면 그 설명 다리에 맞추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같이 죽다가 불을 라이터 켰으면 그냥 순식간에 폭발을 다 죽어요. 그거는 이렇게 해서 제압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달래고 설득하고 그 배고파서 그 죽을 정도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짜장면 시켜드릴까요? 이렇게 몇 번 한 세 번 거래했으면 아마 해가 됐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이 다급한 순간에 그렇게 냉철하게 판단하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건 공무원 개인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국가배상은 해줘야죠, 당연히. 이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는 개인적 손해배상 책임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관련 판례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인신보호법에 가는 건데, 인신보호법은 출제가 한 번도 안 돼가지고 빼놨는데, 일단 이 정도 판례는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되어 대한민국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에게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권이 인정되고, 이거 되게 중요한 판례거든요. 이 인신보호법이 제정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최초 판례니까,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을 외부와 출입이 통제되는 한정된 공간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인신보호법상 구제 대상인 위법한 수행에 해당한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아니어도 되죠. 왜냐면 이거는 협의 소익은 목적 달성이 된 경우, 침해가 해소된 경우, 이때는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죠. 구제 청구 절차 진행 중에 피수용자에 대한 수익이 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 청구 이익이 소멸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는 뭐, 애월 필요도 없죠. 행정조사의 의의는, 저거는 다음 페이지 가면 밑에 조사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생으로 출제된 거예요. 옛날에도 다이어야 돼요. 뭐가 규정이 있다 없다, 이건 뭐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논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육값을 떠서 될 것도 아니고. 그 다음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이라는 거고, 적용 대상인데 행정조처법에 실질적으로 는 입법사법 통치행위 준하는 거 똑같은 거 외우기였고, 3, 4법만 다른 거 외우면 돼요. 정보공개법상 정부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기본원칙은 이건 다 외워야 돼. 제목만 외우면 내용은 뒤틀어 봐야 한눈에 보이죠. 근거에 관한 건데, 권력적 조사는 법적 근거를 있을 때만 하나고,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임의조사는 그렇지 않다. 이거 뭐 이론 그대로죠. 그 자발적 협조를 얻는 거는 법적 근거 없어도 되는데, 조사 규정이 있는 경우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이 판례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조사 주기가 정기조사 원칙이다. 이거 수시조사가 아니라 되게 안 보면 헷갈려요. 왜냐면
아니 조사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하면 되고 필요가 없으면 안 하면 될 일이지. 아, 뭐하러 정기적으로 하느냐. 근데 그게 좀 헷갈릴 여지가 있어요. 정기 조사가 원칙이다. 그 다음에 그 예외 있죠. 예외. 법률에서 규정하고 쓰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는 혐의라고 하면 돼요. 혐의라고 뭐라 정리하면 돼요. 아, 그 이게 항상 저는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천황하길 잘했네. 아까는 이거 그냥 여러분에게 넘기고 넘어갔는데 그 세월에 열려면 힘든데 혐의라고 하면 돼요. 자, 2번은 뭐냐면 혐의를 직접 적발한 경우고 3번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혐의를 통보받은 경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민에게 그 통보받은 경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 3, 4가 다 혐의예요. 내가 직접 발견한 경우, 다른 기관의 제보를 받은 경우, 민간 제보를 받은 경우 다 혐의라고 하면은 뭐라 정리할 수 있죠? 이런 게 암기, 제 수험생 때 암기 비법이었어요. 저런 거 딱 주제별로 유형화시켜서 뭐라 정리하는 게 제 암기 비법인데 펑크나길 잘했네, 여러분 입장에서. 조사 대상의 선정은 상식적이에요. 범정 준수 실적이 높은데 조사할 필요는 적겠죠. 자율적인 준수를 위한 노력을 해도 적겠죠. 규모가 소규모도 적겠죠. 업종도 불법 행위를 밥 먹듯이 다른 업종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조사 필요가 더 많겠죠. 뭐 뻔한 얘기고. 그 다음에 법률이 정한 그 요건과 한계 내에서 허용된다는 건 뭐 뻔한 얘기죠. 그 다음에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없음에도 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를 수입하고 과세처분하는 거 이거 당연히 위법이겠죠. 법률 위반한 거니까. 그다음 출석 진술 요구 이건 제목부터 다 외워야 되고 내용은 뭐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내용입니다.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인데 문서 지휘는 예외 필요가 없죠. 현장 조사인데 그 두 번째가 이거 출제가 됐던 건데 상식이죠. 현장 조사 인간은 야행성 동물이 아니라 또 일과가 주간에 이루어지잖아요. 주간. 그러니까 야간 주간이 아닌 해가 뜨기 전이나 일출 전 일몰 후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까지 이어야 돼요. 출제됐던 거예요. 그 다음 시료 채취는 최소한으로 가져가죠. 시료라는 미명하에 그냥 대부분 다 가져가 버리면 뭐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영치. 영치는 가져가서 보관하는 걸 영치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교도소 같은 경우도 재수자 이런 사람한테 영치금 넣어주잖아요. 영치금이 넣어주면 이제 그 보관하고 있다가 재수자가 필요하다고 쓰겠다 할 때 쓸 수 있도록 보관하는 거. 보관이 영치라고. 임시보관은 이제 가영치라고 하는 거죠. 이 분실이나 그 도난에 대비해서 조사 대상자 대리인 입회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두부 작성에서 이거 증명 문제 때문에 서로 하나씩 가져가는 거죠. 상식적인 얘기고. 공동조사,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각각 따로따로 하면 두 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공동으로 한꺼번에 하면 한 번 받으면 끝나잖아요. 이거 의무라는 것까지 이어둬야 될 거고. 공동조사 의무는, 당행정기관 내에 두 개 이상 부서가, 그러니까 다른 부서예요. 근데 당행기관 내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행정기관, 아예 전혀 다른 행정기관 두 경우 다 막론해서 다 포함한다라는 걸 눈여겨보면 돼. 이것도 아까는 설명을 안 했던 건데, 다시 짚길 잘했네. 그 다음에 중복제사 조사 제한, 394에서 했었죠. 이거는, 아까는 서로 다른 부서나 기관 얘기고 이거는 한 기관이 동일한 사유로 계속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조사 실시인데 사전 통지 의무가 있다는 거고 의무라고 하나 더 써줄까? 사전 통지 의무. 조사 연기 신청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이건 말 그대로 보충조사죠.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하나죠. 법률의 규정이나 그 다음에 자발적 업종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인데
얘는 자발적인 거니까 마음이 바뀌면 문서주의 예외이니까 눈에가 봐야 돼요. 문서만이 아니라 전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의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한 거거든요.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거로 본다 해가지고 간주 거부란 말이에요. 동의한 거로 본다 이거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의견 제출할 수 있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반영이니까 행정조차법에 받죠. 의견 제출, 청문 다, 공청회 다 똑같죠. 구속력이 없다. 조사원 교체 신청은, 이거는 기피에 준하는 그, 거죠.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조사권 행사 제한에 관한 게, 3번. 조사 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 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 녹화의 범위는 상호협약에 정하는데 이 녹음이 가능한 건데 녹음이 안 된다는 게 346에 있어요. 346에 보면 그 큰 번호 5번 있죠. 5번에 보면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것을 비춰서는 아니기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이거 녹음은 안 된다 그랬죠. 이건 애울라고 하면은 기억에 오래 안 가죠. 왜 이게 영상정보 처리기기 이거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녹음이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거니까 녹음할 수 없다. 근데 401은 뭐예요? 이거는 그 조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질 걸 방어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녹음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순리대로 그 해석을 해야지, 순리대로 해석을 해야지, 그걸 갖다 맹목적으로 열려고 기억이 오래가지 않아요. 조사 결과 통지 의무 이렇게 됐는데, 아, 그 제 책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새끼들이 그 경제강사 알바들인 것 같은데, 책에 다 써놓고 뭐 읽는다고 지랄을 해가지고, 책을 한번 보여줄게. 응원하고 조금 전에 썼던 거고 인용할 페이지 보이나? 인용할 페이지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제가 혼자 떠드는 건데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가 궁금하다고 보내와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뭐 제가 모르면 확인한다고 이렇게 해야지 뭐 써놓고 떠들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율관리체제 구축인데 그 자율신고제를 운영할지 말지는 개인의 그 행정기관의 선택이에요. 재량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건 이건 의무고 이건 기본적으로 제목 정도로 돼요. 당분간은 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재량이다? 이거는 외워야 돼요. 왜냐면 아니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량이다. 근데 이건 안 내어도 되긴 할 것 같긴 한 게 뭐냐면 자율관리한다는 미명하에 어때요? 불법 저지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고려하도록 배려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정조사 재량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외워야 될 게 소관 부서가 누구냐 누구 소속이냐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편의 대부분들이 그 정보공개법 그 행정절차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다 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근데 여기는 행정안전부 장관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도 아니고 국무총리실에 있는 기관인 국무조정실장이에요. 이 국무조정실장이 국무총리실의 실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즉시관계 행정조사 양이 얼마 안 됐죠. 그렇게 어려운 논점도 없고 출제빈도도 좀 떨어지는데 깔끔하게 정리하면 불이탈을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원래 행정보호를 일부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또 펑크나는 바람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행정형보를 다루게 되는데 행정형보는 양이 많아요. 설명할 것도 많고 그래서 행정형보라고 그 다음 행정질서라고 이제 새로운 음향 학부산 이렇게 두 강의 정도 더 나가면
3편이 드디어 마무리되고 4편으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